라다크의 첫 번째 교회를 건설하는 일은 모로비아 교도들의 임무였죠. 현재 이 교회에는 약 33대의 교구가 있습니다. 구르겐 목사에게 노토비치의 발견에 대해 묻고 싶었죠. 예수가 인도를 여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유대교의 팔레스타인 사람이긴 했겠죠. 하지만 예수가 이곳에 왔었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아, 예.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곳에서 발견된 문헌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교는 1885년에 시작됐고 1887년에 그 유명한 방문객이 찾아왔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문헌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어떤 신문이나 보고서도 그 일을 보도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1850년부터 쓰여진 선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하미스 수도원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친분 있는 학자들과 함께 그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가 12살이었는데 부모가 찾으러 오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루크에서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30살 될 때 그가 다시 나타났으니 12살부터 30살까지가 공백인 셈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는 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결코 역사책이 아니에요. 많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죠. 주방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요리책이 아닌 것처럼요. 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구원의 역사며 인간을 원죄에서 구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영국 국교회는 노토비치의 문헌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당국이 그것을 훔쳐 바티칸에 숨겼다고 믿습니다. 하미스의 비밀 장소에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노토비치의 발자취를 따라 전설적인 하미스 곰파로 향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하미스 곰파가 있어요. 이곳에 오다니 정말 흥분돼요. 노토비치가 문헌을 찾은 이곳이 모든 논쟁의 근원지죠. 불가사의하고 신비해요. 최고의 순간입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흥분돼요.